사람의 목숨을 지키려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았던 수많은 사연들이 잠들어 있는 이곳에서 참혹했던 그때 6.25 한국전쟁을 다시 마주해보려 합니다. 6.25 전쟁 당시 최전방에서 활동하며 고아들을 돌본 군인도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시내를 돌며 부모를 잃고 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을 데려와 보살핀 러셀 로이드 블레이즈델. Let's go home together. 대책도 방법도 없었지만 일단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헐벗은 어린아이들의 들어올린 손과 애원하는 얼굴은 나의 마음을 녹이고 다시금 인간애를 불러일으켰다. 오, 스트랭 하사! 저기 트럭! 트럭이 있어! 미 해병대 트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령으로서 내리는 명령이다. 당장 모든 트럭을 몰고 학교로 가도록! 시간이 없다! 12월 20일 오전 10시 김포에 도착했다. 비행기는 한 대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건 기적이었다. 비행기들은 오전 8시부터 2시간 넘게 눈이 내리는 활주로에서 아이들이 탄 트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의지로 시작된 한국 전쟁고아 구출 작전은 전쟁이란 이름으로 외면당하고 거리에서 죽어가던 천명의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도 보장받지 못하는 위태로운 전장. 낮은 자를 돕고 섬겼던 이들은 천사의 마음을 품은 전장 위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절망,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희망을 버리지 않은 이 아이들 역시 전장 위의 천사들이었습니다. 한국 전쟁고아 구출작전을 성공시킨 러셀 블레이즈델과 1,000명의 아이들이 머물 곳을 마련한 딘 헤스 덕분에 1,074명의 아이들과 직원들은 기적의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딘 헤스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한국을 방문해 전쟁 고아들을 돌보았고 한국 정부에서는 그의 헌신에 감사하며 두 번의 무공 훈장과 소파상을 수여했습니다. 뒤늦게 러셀 블레이즈델의 공적이 알려지며 러셀 블레이즈델은 2001년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러셀 블레이즈델은 더 큰 보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사회의 일원으로 훌륭하게 자라난 전쟁 고아 자녀들을 만난 것. 브레이드 목사님이 구하기를 천여 명을 구했어요. 천여 명을. 꼭 아버지를 만난 것 같아. 윤치호 전도사와 아내 윤학자 여사가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던 곳. 1928년 설립된 후 지금까지 목포 지역의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보살피고 있는 곳입니다. 평생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겠다고 주님과 약속했소. 나는 괜찮으니 걱정 마시오. 불편한 몸으로 길을 나선 윤치호 전도사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겪은 스완슨 목사는 거리에서 죽어가는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이것은 컴패션 설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의 말씀은 딱 이거라고 생각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전쟁은 멈췄지만 여전히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고 갈등과 불안이 존재합니다. 그 옛날 전장 위에 사랑이 꽃을 피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분쟁과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사랑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걸음을 다시 내딛어 봅니다.